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라비언 법칙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행복하다는 단어보다는 그 표정에 따라서 행복하다 다양한 청각적 요소와 표정에 의해서 더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의 내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7%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목소리도 중요하죠. 38%. 발표나 강연을 계속하다가 한 달만 쉬고 다시 하려면 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초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1971년에 저서 사일런트 메시지에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은 표정과 태도를 포함한 바디랭귀지가 55%, 목소리가 38%, 그리고 내용은 7%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행동의 소리가 말의 소리보다 크다는 의미이겠죠. 말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실하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연구는 감정적인 연구를 전달할 때 전달 효과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말한 3대 요소, 로고스로 말하기, 파토스로 말하기, 에토스로 말하기. 그 중에 메라비언 법칙은 파토스로 말하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연설이나 비즈니스적 설득을 할 때 이용됩니다. 이 메라비언 법칙은 로고스적 말하기나 에토스적 말하기에도 중요하지만 파토스적 말하기에 더욱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7% 내용과 목소리 38%를 무시해야 하는가? 전혀 아니죠. 목소리와 이 내용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죠. 메라비언 법칙을 얘기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자주 예로 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TV 후보자 토론이 시작된 것은 1960년 미국 제35대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공화당 후보 닉슨은 단연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닉슨은 민주당의 젊은 후보 케네디가 어떤 매혹을 TV를 통해 터뜨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정계 거물 닉슨의 대통령 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그때 케네디는 닉슨에게 TV 토론을 제안했고 닉슨이 이를 수락하며 세계 최초로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회색 양복에 특색 없는 음성, 유독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시종일관 불안한 모습으로 토론했던 닉슨과 달리 검은 옷과 스타일리시한 머리, 까무잡잡한 피부와 여유로운 말투의 케네디는 토론 내내 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리고 닉슨은 세부적인 공약 등 정보 전달에 주력했지만 케네디는 전반적인 내용만 알기 쉽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데 그쳤으며 미국은 훌륭한 나라지만 더 훌륭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빼앗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케네디의 TV토론 제안을 받아들인 닉슨의 선택은 실패였습니다. TV토론 결과 정치신인 케네디가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이후 이 선거의 당락을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라비언 법칙이었습니다. 내용이 앞서 정치 후보자의 비언어적 요소인 목소리의 톤, 속도, 발음의 정확성, 몸짓, 시선, 표정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연구였습니다. 이후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등이 텔레비전 토론의 이러한 속성을 잘 활용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모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73살의 나이로 재선에 도전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
당시 55살이던 월터 먼데일 후보에 비해 고령의 나이가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TV토론은 전화 위복이고 있습니다. 이슈화됐던 그의 나이를 재치있게 받아치며 토론 분위기를 압도해 재선에 성공한 겁니다. I am not going to exploit for political purposes my opponent's youth and inexperience. 1984년 레이건은 75세의 고령이었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였죠. 하지만 유머와 자신감, 매력적인 목소리와 미소로 먼데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92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토론 중에 시계를 보는 습관적 행동 때문에 클린턴에게 패하여 재선의 꿈이 날아갔습니다. 92년 아버지 부시와 빌 클린턴의 TV 토론에서는 자주 시계를 보던 부시의 행동이 신중한 모습으로 접근한 클린턴과 대조돼 부시는 낙선했습니다. 부시가 계속 시계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2000년 대선에서 클린턴 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는 토론 중간에 한숨을 쉬는 나쁜 순간 때문에 조지 워커 부시에게 밀렸습니다. 2000년 1차 대선 TV 토론 전 지지율 45%로 43%의 아들 부시를 이기고 있던 엘 고어는 토론 중에 내쉰 깊은 한숨이 승패가 바뀌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숨 쉬는, 한숨 쉬는 습관 때문에 밀렸다는 거죠. 언어 내용이 7%에 지나지 않으니 카톡 문자나 메시지 문자 혹은 댓글로 싸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93%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정말 얼굴 표정으로 고개를 낮추면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내가 사과할게 이런 거하고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한 자 툭 써가지고 보내는 거하고 메라비안 법칙, 이렇게 감정을 전할 때 메라비안 법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면접 때 옷차림도 어느덧 전략의 시대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소개팅에도 메라비안 법칙이 적용됩니다. 면접 때 첫 인상에서 인생이 결정된다. 네. 축사 어디 한 분이 뒤로 딱 한 문장 만들어 보세요. 뒤로 딱 한 문장 만들어 보세요. 또 시청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듣고 싶은 것도 다음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폐지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200% 이직을. 히틀러 역시 파터스 중 말하기, 곧 메라비안 법칙을 잘 활용한 인물입니다. 뭐 하일 히틀러 해가지고 손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만장이라든지 이미지를,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잘 이용했죠. 성공하는 음식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음식점은 맛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유지해왔습니다. 음식점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가 고정관념으로 정착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메라비안 법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유명한 요리사가 백종원 선생님. 백종원, 그렇죠. 시각적으로 음식점의 물리적 환경 이런 걸 보여주고 그것이 개선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전달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의 메라비안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메라비안 법칙은 우리에게 시각적 이미지가 의사소통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이 메라비안 법칙은 패터스적 말하기, 정치적 연설이나 세일즈 설득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는 것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로고스적 말하기나 또는 에토스적 말하기를 할 때는 이 의미라는 것, 7%가 더욱 강하게 작용되겠죠. 사실은 PPT가 없이 말로 천천히 얘기해도 그것이 오히려 집중될 때가 있죠. 둘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메라비안 법칙이 시각적 요소만 강조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38%의 청각적 요소와 말의 내용인 7%를 더 깊이 있게 준비하고 다듬어야 하겠지요.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시각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청각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의 내용이 오히려 이 작은 7%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로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은 거의 종합예술입니다.